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모든 언론에서 실적 상회했다고 아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창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1조 1648억 원에 영업이익 2928억 원, 영업이익률 25% 달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1조 8,681억 원, 영업이익이 7,647억 원, 영업이익률은 무려 41%가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영업이익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증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와 셀트리온 3,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목표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서미화 애널리스트 목표가 100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에 가면 주가가 71조 시총이 되거든요. 셀트리온은 37만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지난 3,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98만원. 셀트리온은 36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유한휘 연구원 삼바 110만원. 와, 110만원. 삼성증권 서근희 연구원 100만원. 셀트리온은 36만원. 아주 유명하죠, 서근희 연구원도. 신한금융투자 이동건 연구원 100만원.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 100만원.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금 연구원들이 제시를 했고요. 셀트리온은 36만원에서 37만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이 2배고 영업이익률도 무려 41%나 내는 셀트리온을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게 제출했던 겁니다. 이러니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기관, 증권사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또 우리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이 아직 레포트가 안 나왔는데 선민정 연구원은 어떻게 내는지 제가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67조 9천억 원, 오늘 기준 56조입니다. 셀트리온은 48조 6천억 원, 오늘 기준 44조. 업사이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한 20% 정도 있죠. 셀트리온은 한 10% 정도. 이거는 셀트리온은 지금 레키로나주, 이거는 반영도 안 된 목표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목표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저는 곧 3월 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월하는 셀트리온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